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 수조를 구제해줄 생물들이 여기 사는데, 오, 여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지금 회로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오, 여기 물 많이 빠졌다. 자, 근데 저기 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 나 잘 본다. 아, 이거, 이거 안 보이는데요? 지금 안 보여요, 저기? 네. 아, 저기 있네. 야, 여러분들 그 바다의 삼이라고 하는 해삼이 여기 있는데 못 잡을 것 같아요. 저기 너무 깊다.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 아시겠죠? 지금 황님이랑 생물도감님이랑 같이 여기다가 가득 채워가려고 왔는데, 아, 큰일 났다. 그 이끼 잘 먹는 친구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야, 오, 여기 있다. 오,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고동인데요. 고동 친구들이 이끼를 잘 먹어요. 군수랑 비슷한 친구들이죠. 와, 진짜 많다 여기. 이제 해수샵에 가서 제 고동을 사다가 좀 키워보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손쉽게 이렇게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잘 보면은 이제 군소, 뭐 고동, 해삼 있는데, 저는 제가 필요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뭐 나왔나요? 우와, 말똥성게다. 야, 여러분들 이게 말똥성게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핀이 되게 작아요. 와, 군수야? 군수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와, 제발. 진짜 있어요? 있어요. 군수. 아, 쏙 들어왔네. 오. 와, 군수다. 야. 군수 챙겨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드실 거죠? 네. 아, 오, 멋있네. 근데 이게 독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그냥 자기 방어 수단이고, 네. 독은 내장에 있어요. 아. 그래서 만지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군수를 잡았는데, 여기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똥성게도 잡았고, 와, 오자마자 이게 후딱 잡았네. 나이스. 여러분들 왠지 수조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레이션 놀라고 이렇게 조용히 찍으신 건가요? 네. 와, 여러분들 성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거 말똥 이 성게는 못 먹지 않아요, 거의? 이 성게도 먹어요? 보통 이제 보라성게 많이 먹긴 하는데 이거 모르겠네. 호떡방이 먹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이거 안 떨어져요, 하나는. 자, 우선 이렇게 말똥성게 두 마리 잡았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도루묵 여기서 잡을 건 아니지만 잠깐 이 앞바다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여기 벌써부터 지금 도루묵들이 많이 보여요. 이 수초들 사이에, 이 해초들 사이에. 오. 오, 10마리 있다. 저기. 말똥성게 잡았으니까 보라성게도. 야, 역시. 와, 이쁘다, 확실히. 그 찔리면 엄청 아프다면서요, 이게. 예, 찔려봤는데 독이 있대요. 아. 조금 부어요, 조금. 아, 조금. 자, 여러분 저기 군수가 또 있는데, 이거 보이세요? 가운데 있는 거? 느긋하게 산호처럼, 수조처럼, 이렇게 해초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뭐 한 마리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죠? 엄청 큰 거거든요. 자, 아, 여러분들 이제 저 와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보라성게랑 말똥성게, 그 다음에 군소, 그 다음에 고동 종류를 좀 잡았는데요. 이제 이거를 몇 마리만 챙겨다가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 친구는 제가 멘티스 주기 위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멘티스 주려고 멘티스가 잘 먹는 성게도 챙겼거든요. 자, 아, 좋아요. 지금 이제 컨텐츠 두 개를 이걸 나눠서 쪼개서 할 건데,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남자친구도 잡아주고, 그 생물 잘하는 형도 같이 와서 잡아주고. 뭐 어떤 거 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요. 아,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으세요? 네. 야, 자, 여러분 이제 하루 정도 제가 이제 물맛댐을 했습니다. 고동과인데 설마 청자고동은 아니겠죠? 청자고동 새끼는 아니겠죠? 이건 무서우니까 만지면 안 되겠다. 우선 여기 있는 군수 있잖아요. 군수를 한번 넣어보고, 이제 말똥성게도 넣고 고동도 넣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똥성게 하나, 두이, 두이까지만 넣을게요. 자, 말똥성게 입수. 네, 입수.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많이 먹어라. 군수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물맛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번에 제가 군수를 잡았을 때 이 친구들이 하루 만에 폐사를 하더라고요.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외로. 이 군소가 사실 이끼를 진짜 잘 먹는다고 해서 이 친구가 메인이기는 한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줄게요. 근데 군소가요, 생각외로 진짜
진짜 귀여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 먹고 토종군수 제가 많이 잘 키워볼게요. 오, 야야야야. 야, 쓰러지지 마. 오, 고동이랑, 오, 이거는 작은 소라까지. 자, 이 친구들도, 호로로로, 여기로 놓을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투입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조류가 많고 이끼가 많이 껴있다고 해서 이 사육장 안에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관상용으로 사육을 할 때는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여과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해조류 잘 살아가는 영양제를 많이 넣었을 뿐이고요. 이 친구들에게는 워낙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아마 이 군소, 우리나라 군소 기르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을 텐데, 그래서 이끼 좀 잘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현재 사육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물을 넣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릴게요. 아유, 이제 청소부들이 와서 아주 천하태평으로 잘 지낼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해조류 약간 그런 것들이 붕붕 떠다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것들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먹은 거는 못 봤는데 지금 먹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약 5일째입니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제가 한번 켜봤는데 이 군소 친구가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와우. 와, 심지어 1.5배 정도 큰 것 같아요. 진짜 작았거든요. 일부러 제일 작은 애로 데려왔는데 진짜 많이 컸다. 와, 지금 여기 블루탱이랑 니모 친구가 이쁘죠. 이 친구들이 이제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끼가요 지금 많이 없어지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없어진 부분 아니 아직까지 안 없어진 부분은 아직까지 있긴 있습니다. 이 군소가 확실히 일을 잘하긴 하네요. 크, 위에도 엄청 깨끗해졌고요. 며칠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8일째입니다. 일주일 지나서 하루 더 지났거든요. 짜잔.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옆면이 1도 안 보였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옆면이 굉장히 잘 보이죠? 물론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건요 가장 최근에 여기에 선에 전선에 붙어있던 이끼들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군소 혼자서 다 한 건 아닌데 여기 고동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자, 여기 군소 친구도 엄청 컸어요. 진짜 야, 먹는 만큼 큽니다. 네, 보면은 이 친구가 입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냠냠 냠냠 모아서 먹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깨끗하게 다 먹어주면 좋겠지만 완전 수세미처럼 빡빡빡빡 긁는 그런 식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거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엄청나게 더러웠었습니다. 이제 비포 애프터로 딱 보여드리자면 이야, 차이 엄청나죠. 심지어 여기에 아까도 여기 붙어 있었는데 요거는 먹다 말았네요. 여기 붙어 있는 거 다 먹었고 니모야 밥 주는 척 밥 주는 척. 이 정도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는 군수, 고동, 뭐 성게 이런 친구들이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는 거 해서 지금 일주일간 이렇게 했는데 완전 깔끔하진 못했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잘 안 긁히는 것들은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긁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긁히거든요. 와, 이제 다시 관리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 손길이 들어간, 그래 손길이 아직 안 들어간 이게 카드로 긁으면 좀 괜찮기도 한데 여러분들 만약 해수왕을 만약에 하신다면 미리미리 이기가 이렇게 달라붙지 않도록 고동이나 또는 뭐 군소 이런 친구들도 넣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군소 고동으로 악성이끼 제거 완료했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세생 이거 먹어. 옳지 옳지. 이거 보세요. 옳지.
죠.